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난프로핏 심플스텝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Pursuing a Career in Silicon Valley라는 주제예요. 저는 실리콘밸리에 온지한 5년 반 정도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긴 시간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주로 했던 일이 한국에서 경력을 받고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첫 미국 잡을 잡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도와드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연사로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도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도 앞으로 언젠가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커리어를 갖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실리콘밸리 프로파일 한번 프로파일링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전통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이제 캘리포니아주 북가주에 위치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호세, 쿠퍼티노, 팔로알토, 마운틴뷰 등의 도시가 위치한 산타클라라 카운티라는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이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성장을 하면서 사실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정학적으로는 실리콘밸리가 이제 그 베이 지역의 남쪽을 말하지만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라고 말을 하면 샌프란시스코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약간 3밀리언이 좀더 넘는다고 알려져 있네요. 또 다른 통계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실리콘밸리가 얼마나 커다란 이코노미 임팩트를 미치는지에 대한 데이터예요. 약간 숫자를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거든요. 지역을 보면 이제 전체 캘리포니아 땅의 고작 1%가 조금 넘는 땅에 캘리포니아 인구 10%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잡, 뭐 GDP, M&A, 페이턴트, IPO, 뭐 엔젤 투자 등등의 숫자를 보시면 이 작은 지역에서 얼마나 큰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숫자로 보시면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지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스타트업들의 헤드쿼터 위치를 이제 맵으로 찍은 거예요. 제가 여기 데이터 소스를 적어 놨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직접 가셔서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고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래쪽에 큰 버블이 이제 전통적인 실리콘밸리 지역 그 다음에 위쪽에 샌프란시스코에 또 클러스터가 굉장히 크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실리콘밸리 프로파일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예요. 제 생각에 실리콘밸리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diversity,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왼쪽 파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듯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많고 에이시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많다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실리콘밸리의 에트닉 컴포지션이에요. 놀랍게도 화이트보다 살짝 높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이시안이 무려 3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면 미국 전체의 에이시안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정답은 6%입니다. 어떠신가요? 생각하신 거랑 많이 차이가 있나요? 예, 6%와 35%의 차이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시안이 많다는 게 그냥 조금 많다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파이 차트를 보시면은 foreign born인데 즉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려 40%가 거의 40%가 이민자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안이 굉장히 많은데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아무래도 비율이 높고 이렇게 other Asian 12%의 한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몇명 정도 될까요?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2019년 데이터인데요. 지금 한약 10만 명이 좀더 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제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시민권자 비율이 대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실리콘밸리 프로파일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얼마나 실리콘밸리 지역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지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 스토리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아직 경력이 없으시고 한국에서 경력을 갖고 처음 미국에 오신 분들과 많이 일을 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만났던 분들을 한세 가지 정도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분들은 가명이에요. 영희는 한국에서는 패션 쪽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 온 계기는 이제 배우자의 유학길에 함께 왔고, 이제 유학생 배우자 비자라고 알려진 F2 비자로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곧 나도 내 커리어를 미국에서 가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F1 유학생 비자로 스테이터스를 바꾸고, 졸업 후에 이제 어카운팅 쪽 잡을 잡아서 OPT로 1년간 일을 했습니다. 이제 스템 쪽은 OPT 기간이 훨씬 긴데, 스템이 아닌 기간, 전공의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 OPT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의 임플로이의 스폰서십을 받아서 H1B 거쳐서 이제 영주권 프로세스를 밟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주변 지인들의 스토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분야를 바꾼 건 아닙니다. 계속 마케팅 쪽에 일을 하고 계시고, 글로벌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미국 본사에 오프닝이 나서 지원해서 오신 케이스예요. 보통 우리가 주재원 비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앨런 비자로 오셔서 본사에서 스폰서십을 해주셔서 이제 그린카드 영주권 프로세스를 밟으셨고, 그 이후에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모든 회사가 영주권 지원을 다 해주지는 않지만, 이제 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하이어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는 회사에서 이제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스폰서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이 프로세스를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새벽 같은 케이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은 기훈인데, 기훈은 이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고, 한국에서 10년 넘게 개발자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먼저 미국에 온 어떤 지인에게 미국에 있는 되게 작은 회사에 기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겠냐고 이렇게 추천을 받고 한번 와보겠다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제 1, 2년 정도 체류하는 목적으로 오셨다가 이제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지금은 굉장히 잘 알려진 어떤 스타트업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하지만 조금 제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분들 세 분의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 것 같아요. 네, 유학생으로 와서 F1, CPT, OPT 이런 학생으로서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취업이 되면은 취업 비자를 받는 케이스, 아니면 꼭 미국의 유학생으로만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도 미국의 인턴십을 받아서 J1, H3 트레이니 같은 비자로 1년에서 18개월 정도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취업 비자라고 하는 H1B 비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학생에서 취업 비자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바로 H1B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잘 아시는 주재원 또는 투자자 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자는 이제 함께 오는 가족, 배우자들이 바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비자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요.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단어들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이야기만 한참 할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늘은 짧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로 이렇게 서치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대표적인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되게 단정하게 몇 개의 단어로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뭔가 이분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승승장구 일사천리 오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계신 그런 이유가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만두지 않는, 네. 그만두지 않는 그 마음 자세가 이제 공통적으로 있으셨던 것 같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한국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지금부터 원하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크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리서치라고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산업, 지역에 대한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스터디 공부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몇 가지 예시를 여기 담아놨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스타트업 관련된 커뮤니티, 플랫폼 이런 데 뉴스레터 같은 거 등록하셔서 여러분들 편하게 퇴근하시고 소파에 누워서 뉴스 보실 때 그냥 이런 뉴스레터도 한번 하루에 그냥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커뮤니티 네트워크인데요. 제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좀 뒷부분에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서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립. 결국에는 이제 교과서 같은 말이지만 그만두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혼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잡서치나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이유는 제 생각에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잡을 잡겠다. 그렇게 타임라인이나 목표를 정해놓으면 굉장히 쉽게 지치고 번아웃 되기가 쉽습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점을 약간 바꿔서 나는 나를 위해서 투자를 계속 하겠다, 지금부터.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조금 덜 지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거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커뮤니티가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션이 끝난 이후에 직접 할수 있는 액션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 제가 커뮤니티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바로 가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익숙한 우리 한국 커뮤니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이제 테크 커뮤니티, 스타트업 커뮤니티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베이 에리어 K 그룹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에이리 스타트업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베이 에리어 K 그룹은 베이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제 멤버십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멤버의 리퍼럴이 있으면 베이 지역에 안 계시더라도 멤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이리 투 스타트업은 이제 현재 베이에서 꼭 스타트업을 하고 계셔야만 조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 앞으로 진출해서 내가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라고 계획 있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사실은 이 테크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남가주 지역의 얼바인 샌디에고 지역도 테크 커뮤니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 지역에는 소켈 K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시애틀도 굉장히 테크 커뮤니티가 크지요. 거기에는 이제 창발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커뮤니티인데 그 멤버의 리퍼럴이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심플스텝스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도 제가 몇 가지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이제 링크드인 러플리 같은 곳은 어떤 특정 직군에 국한하지 않는 전반적인 커리어나 뭐 이주 이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링크드인은 주로 우리가 프로파일 우리가 작성하고 사람들 커넥션 신청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찾다 보면은 나도 이 사람처럼 커리어를 빌딩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분들 여러분들 가끔 만나실 텐데 그런 분들 있으면 바로 팔로우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올리는 아티클, 의견, 그분들이 쉐어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가고 싶은 커리어 그쪽에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분이 세우신 리걸테크 스타트업이에요. 여기는 이제 미국 이민법 전문 스타트업인데 이제 우리가 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비자 신청을 하실 때 케이스 트래커로 이제 내게 얼마나 케이스가 오래 걸리는지 이런 걸 찾아보는데 여기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내 케이스가 얼마나 걸릴지, 그 다음에 여기도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그 헥사곤이 두 개는 이제 특정 직군에 대한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친구는 말 그대로 우리 한국말 친구에서 가져왔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했던 어떤 외국인 분이 만드신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발자, 디자이너, 그다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직군으로 커리어를 전향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이분들은 처음에는 관련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코딩 코어트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갖고 싶다,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관련 경력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친구 같은 커뮤니티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글로벌 커뮤니티이고요. 엑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UX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관련된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들의 글로벌 커뮤니티예요. 여기는 아시안 여러 국가에도 커뮤니티가 있는데 아직 한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연락하셔서 내가 한번 한국에 커뮤니티 만들어 보겠다 라고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오늘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오늘 끝나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플 스텝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심플 스텝스 얘기를 하려면 제 이야기를 안할수 없는데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IBM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셜 섹터 일을 굉장히 하고 싶은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그 생태계, 특히 소셜 섹터, 소셜 엔터프러너십 관련된 생태계가 많이 발전해 있었고, 이제 커리어 패드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미국에 가서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제 미국에 왔어요. 이제 처음에 온 곳은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동부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아무 경력과 네트워크 없이 일을 시작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학교를 가서 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펄러시를 공부를 했고, 이제 그때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큰아이가 3개월이었거든요. 굉장히 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뉴욕, 주로 뉴욕에서 일을 했는데, 뉴욕에서 여러 비영리단체 일을 배우면서 이제 또 둘째가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저와 남편 둘다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 잡을 잡고 일을 하는 케이스여서 아무 가족 서포트 없이 이제 아이들 둘 키우면서 이제 일을 하는 생활이 녹록지는 않았는데, 이제 가족이나 이런 서포트가 없이 이민자의 생활이 다 힘들지 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랑 비슷하게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부모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우리가 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일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만두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뛰어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분들이 일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런 커뮤니티 그리고 서포트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5년 전에 실리콘밸리로 이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생겼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자 그러면은 한 명을 한번 도와보자, 일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한 명의 여성이 어떻게 미국에서 잡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도와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지금의 심플 스텝스가 되었습니다. 저의 미션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이주한 경력을 보유한 여성분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돕는 커뮤니티이자 비영리 단체입니다. 2017년 초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곧 5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구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덴티티의 핵심은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건 물론 영어도 있지만 영어보다는 사실은 현지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커넥트 해드리는 커넥터의 역할, 네트워킹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 이름이 심플 스텝스잖아요. 미국에서의 퍼스트 스텝을 도와드리는 것으로서 이제 첫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한국계 스타트업들, 특히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과 서로 잡 연결을 해드리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이제 비포 코비드 사진을 몇개 가져봤는데, 저희가 원래는 첫한 3, 4년은 이제 100% 오프라인, 인퍼슨으로 모든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네트워킹 이벤트를 많이 했었고,
심플 스텝스의 특징은 테크, 난테크,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커리어 가진 분들을 서포트하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시회 사진을 보실 텐데, 제 커뮤니티에는 이제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코퍼레 커리어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는 전시회를 해마다 열어드리곤 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모든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는 사진 보시면 저희 팀 송년회도 이렇게 줌으로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웹이나 미드업 이런 모든 그 프로그램도 다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비드 상황이 나아지면 약간의 오프라인 이벤트가 있을 텐데 아마도 계속 중심은 온라인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미국에 있는 전역에 특히 캐나다, 심지어는 캐나다, 한국에 있는 분들도 저희 커뮤니티 많이 조인하고 계세요. 커뮤니티 조인하시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들이 첫 번째 잡을 잡게 되는데 핵심은 네트워킹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네트워킹이 어떤 뭐 먼저 뭘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 아니고 사실 모든 단계에 네트워킹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리어 방향을 설계하는 단계, 그 다음에 방향을 잡고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레주메를 쓰고 뭐 인터뷰 준비를 하고 부족한 스킬 공부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네트워킹은 함께 가장 계속 오는 것 같고요. 준비가 안 돼도 저희는 무조건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 어플라이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인 미아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봐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저희 심플 스텝스의 미션에 공감해주시는 되게 감사한 파트너 그리고 스폰서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숙한 한국계 스타트업 로고도 많이 보이실 텐데요. 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들은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이제 하이어 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인재들뿐만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많이 언더밸류 되어 있었던 아니면 우리가 잘 몰랐던 인재 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이어하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심플스텝스의 인력 풀가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심플스텝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또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컨택 인포메이션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